코로나19 여파로 휴업하거나 휴직하는 사례가 12배나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이 울산 토지의 1.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브리핑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도 휴업 휴직 계획 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접수된 휴업 휴직 계획서는 지난 1월부터 지난 14일까지 모두 1,27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것보다 1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인원 감축 대신 유급 휴업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노동부에 휴업 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울산 지역 외국인 보유 토지는 울산 전체 면적의 1.6%에 달하는 700만 7천 제곱미터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론 1조 3,6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면적으론 1.8%, 금액으론 0.2% 늘어난 수치입니다. 울산은 특광역시 가운데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 전체 농가의 90%가 경지 면적 1헥타르 미만, 연매출 1천만 원 미만의 영세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울산 지역 농가 1만 1,400여 가구 중 5천여 가구가 70살 이상입니다. 또 전체 농가의 89.4%가 1헥타르 미만을 경작하고 88.9%는 연매출 1천만 원이 안 되는 영세농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